그냥 뭐 잠깐 짬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요즘 이제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하시죠.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해서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게 참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내년도 다 지나서 내후년 초까지 내후년 한 2월 3월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참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난감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예약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또 그렇다고 또 예약을 안 받자니, 또막 예약을 안 받으면 또 예약 받아달라고 딱 이렇게 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라서, 그래서 뭐 어쨌든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제 상담 신청하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뭐제그 신청서 안내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대리 신청은 정말 엄격히, 안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분들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시려고 하죠. 자녀분들이 걱정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최면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면 상담을 하려면 내가 그내 무의식의 문을 열어야 되고 이 무의식을 연다는 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열어줘야지 열리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 내가 뭔가 어떤 확실한 주제의식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몰입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굉장히 걱정이 돼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나 아니면 또 이제 자녀들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에 자녀들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한다든가 너무 그냥 뭐 무슨 미래에 대한 걱정, 뭐 고민이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답답해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맡기고 싶은 거죠. 물론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학생도 있어요. 있는데 뭐 해결이 필요한. 어쨌든 문제는 초창기에 뭐 예약이 상대적으로 널널하던 시간이 좀 많던 시절에 그런 거다 받았죠.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등 떠밀려온 학생들, 아이들 그냥 영혼 없이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상담 받는 척 건성건성 하긴 하는데 이 아까운 시간을 그냥 영혼 없이 다녀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꼭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상담받을 때 반드시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의지로 신청한 자신의 상담만 접수하는 걸로 굉장히 엄격하게 원격을 정했고 이거는 만약에 뭐 신청 자체는 뭐 다른 분이 하더라도 예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으로 진행하니까 혹시 뭐 자녀분들 상담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누군가의 하나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꼭이점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신은 아니죠. 그죠? 저도 신은 아닙니다. 저도 뭐 모든 상담을 다 성공시킬 수는 없는 법이죠. 글쎄요. 뭐 그냥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가 뭐 그래도 다른 상담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어쨌든 상담 효과가 좀 좋다고 생각되시니까 저를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거겠죠. 뭐. 그리고 저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했고, 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데서는 받을 수 없는 저만의 비법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지금 유튜브가 갑자기 빵 떠서, 너무 제 실제 모습이나 이런 것보다 너무 좀 과대평가하고 너무 큰 기대를, 마치 막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가끔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조금 뭐랄까 저도 신은 아니다. 아무리 명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 천하의 명이라고 하더라도 뭐 역사에 나오는 화타나 뭐 이런 천하의 명이라 그래도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상담은 1회로만 합니다. 1회만. 이제는 거의 1회 상담을 하죠. 거의 90% 상담이다. 1회만 합니다. 근데 다른 데서 상담 받으셨던 분들 굉장히 의아해하고 당황스러워하시죠. 아니 어떻게 상담을 한 번만 해요? 굉장히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상담을 막 무슨 막 10번 막 이렇게 뭐 심지어 뭐 6개월씩 뭐 이렇게도 하는데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시죠. 그래요. 뭐 저도 처음에는 상담을 굉장히 막 여러 번 하는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상담을 이렇게 여러 번 한다고 뭐가 이렇게 한번 하는 거 여러 번 하는 거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상담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 꼭 필요한 엑기스가 딱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엑기스가 딱 모여서 그 시간 안에 정말 다 할 수 있게 나름대로 제가 그 시퀀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순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 이렇게 하니까 정말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었고 해서 이제 정말 좀 압축적으로 그 한 번의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 번 받았다고 모든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현실을 처한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상담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의사한테 치료받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의사한테 치료받는 거는 의사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의사에게 모든 그 치료의 권능을 맡기고 그냥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상담은 다릅니다. 상담은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협동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랄까 이제 본인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마치 저한테 막 다 해놓기를 바라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그래서 뭐 그런 오해도 좀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신청 상담을 신청하실 분들이 좀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제가 뭔가 이렇게 현실을 바꿔주는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의 병도 몸의 병처럼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걸 도려내고 해소하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예전에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깊은 잘못된 핵심이든 나도 모르게 박혀있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응어리, 결핍 이런 것들 정말 혼자서는 잘 해결하기 힘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면 정말 시야가 좀 넓히고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좀 더 여유 있는 관점으로 예전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조건반사적으로 살았던 분이 이제는 좀 더 여유 있게 나를 관찰하고 세상을 더 여유 있게 관찰하고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고 굉장히 과거에 부정적으로 안저롭게 안 좋은 시각을 살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꿀 수 있게 하고 마음 상태를 바꿔주는 것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뀌니까 그 사람의 삶도 많이 바뀌더라는 것 제가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 신청하실 때 그런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뭔가 이렇게 상처가 커서 이런 상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부모님에 받은 상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에게 너무 뭐 어떤 그 원한 그 어떤 애증 이런 게 쌓여서 이제 뭔가 부모님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든가 아니 뭐 이런 거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런 건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뭐 자기 암시 같은 거 받는 거 있잖아요 왜 뭔가 그냥 갑자기 내가 아무 의욕도 없지만 뭔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뭔가 이렇게 무기력한데 이걸 그냥 뿅 하고 막 의지가 나타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거를 바라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때로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바꿀 수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이렇게 또 주저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댓글 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돌아온 복근원장님 정말 잘하는 한의사도 침 한 번으로 끝나더군요. 오래 끌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전문가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 예전에, 어떤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어떤 보일러 수리공을 불렀어요. 보일러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한 줄 쭉 보더니 보일러 한번 탕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보일러가 고쳐졌어요. 돌아가요. 잘 됐대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심드렁하게, 형, 10만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황스럽죠. 아니, 보일러 한번 탕 치고 10만원을 받아? 이거 너무 억울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항의했죠. 그랬더니 그 보일러 고객 말하길, 이 10만원은 내가 탕 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내가 오랜 세월 이런 상황에서 보일러에 어디를 쳐야 되는지 깨닫게
했던 그 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일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정말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어떤 정말 군더더기 없이 딱 필요한 곳, 그한 부분만 딱 뚫어주는 것, 기여를 뚫어준다는 이런 느낌도 있죠.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바꿔줄 수 있죠. 뭐 그런 것들.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